단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탄핵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임기 반이 지났잖아요.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헌법 위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탄핵 소추안 한번 만든 거 보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국회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관여한 국회의원들은 타당성, 정당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걸 못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범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말 못 꺼내요. 거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꺼냈다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비교 분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탄핵한다고 탄핵에 대해서 내용을 내면요. 얘네들은 자신들이 죄 지은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탄핵 얘기도 못할 겁니다. 아마 탄핵 소추안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헌법 84조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문재인이는 내란 외환죄가 있어서 탄핵시키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얘기를 왜 못하겠어요. 기득권 정치꾼들이 자기네들 죄가 드러났다 싶어서 문재인을 탄핵 못해요. 결론은 문재인을 탄핵하자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자들에게 제발 탄핵시켜 주십시오. 국민들이 부탁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멀쩡한 대통령 불법으로 탄핵했는데 그거 바로 잡아 이 새끼야. 그거 바로 잡으면 문재인 정권은 불법 정권이니까 해체돼. 이렇게 국민들을 외쳐주는 게 국민들의 힘이에요. 그게. 근데 국민들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들어가버리면 국민들도 기준점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점 정치권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국민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 새끼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여한 새끼들 너희들 다 범죄자야. 너희들 다 늘어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죠. 딴 게 힘이 아니죠. 그게 힘이죠.